왕의 밀명으로 관료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조선제일의 명탐정 김민. 이젠 이실 짓고 하시지. 누가 시킨 거야? 하지만 조사 중이던 관료들이 연이어 살해당하고. 이거 여권. 자넨 전하께 은밀히 보고 올리고 이제부터 공납이 어디로 빼돌려지는지 알아봐줘. 자넨. 난 적성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적성? 시신 뒷목에 빨간 두드러기는 각시 두구꽃이 가루 때문이야. 적성의 특산품이 바로 각시 두구꽃이거든. 그는 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각시 두구꽃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자넬 찾아온 게 아닌가. 이 마을에 이런 물건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객주 어른밖에 없습니다. 한객주. 그곳에서 조선의 상단을 주름잡는 한 객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집이라 놀라신 모양입니다. 아니, 완전 예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무엇인지 알겠나? 청나라의 자객들이 사용하는 흉기 아닙니까? 머리 뒤편 풍부혈에 꽂으면 흔적도 없이 즉사시킬 수 있지요. 어찌 그리 잘하시는가? 전 장사치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알아야지요. 그렇다면 나리? 미인 앞에서 맥을 못 추는 명탐정.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요? 이만하면 됐네. 그럼 이만. 그때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돌연사인 듯 합니다. 머리 뒤편 풍부혈에 꽂으면 흔적도 없이 즉사시킬 수 있지요. 모든 사건이 한객주와 연결돼 있음을 직감한 명탐정은 그녀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한 점에 수백 냥이 넘는 그림은 곧 돈이니까 새를 키우기 위한 뇌물로는 딱이지. 그는 과연 각시 두구꽃에 얽힌 살인사건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두 천재 탐정의 이야기. 천재 탐정 미타라이 살인사건의 진실과 조선 명탐정 각시 두구꽃의 비밀. 두 영화 모두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짜임새 있는 전개를 자랑하는데요. 천재탐정 미타라이 살인사건의 진실은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시마다 소지의 미타라이 기요시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설이자 일본판 셜록홈즈라 불리는 미타라이 기요시 시리즈는 만화책과 SF 드라마로 제작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세 가지 살인사건에 얽힌 미스터리와 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미타라이 추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일으키죠. 조선 명탐정 각시 두구꽃의 비밀 역시 불멸의 이순신, 나 황진희 등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 김탁환의 소설 연료문의 비밀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원작에 담긴 미스터리한 사건의 액션과 코믹을 더했는데요. 여기에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영화의 몰입감을 높이고 있죠. 두 영화의 또 다른 공통점은 캐릭터를 살린 배우들의 열연입니다. 천재탐정 미타라이 살인사건의 진실에서 미타라이 역을 맡은 배우 타마키 히로시는 노담의 칸타빌레의 치아키 선배로 잘 알려진 배우죠. 까칠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닌 타마키 히로시는 이번 영화에서도 특유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요. 요약 これで 세이로노 나사토 4つの 事件 全てが 繋がった ようだ. 예리하고 섬세한 연기로 천재 탐정 미타라이의 매력을 10분 살리고 있죠. 조선 명탐정 각시 두구꽃의 비밀에선 배우 김명민과 오달수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혼자 살겠다고 내뺍니까? 이게 바로 손잡이 부부의 36개 중년 나이네. 진지하고 무거운 이미지로 익숙한 김명민은 뻔뻔하고 허당기 가득한 명탐정으로 변신해 코믹 연기에 대가 오달수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런 우리 둘 다 죽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손자병법에 보면 말이야. 아, 예, 손자병법 이거는 보셨죠? 명탐정과 대장수의 티격태격 입담 대결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에 활력을 주는데요. 긴박한 살인사건 속에서 펼쳐지는 두 배우의 코믹 연기를 함께 감상해보시면 좋겠네요. 두 천재탐정의 미스터리 추리고 천재탐정 미타라이 살인사건의 진실과 조선 명탐정 각시 투구꽃의 비밀 지금 BTV로 시청해보세요.